오케이, 자, 시작합시다. 오늘 강의는 일단 TLMPSD 모델, 내가 박사과정 때 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할 거예요. 잘 들리죠? 네. 도중에 잘 안 들리거나 하면은 말씀해 주시거나 옆에 그 대화창에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 꿈 진짜 마리텔 같다. 그래서, TLMPSD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임피던스를 어떻게, 피팅하고 분석하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뭐, 중간에 여러분들 나갈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나가도 되고, 영대는 다 들어야 될 거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목표는, 지금 몇 시예요? 10시니까 12시 안에 끝내는 건데, 어쨌든 해봅시다. 일단 내가 나스에다 다 올려놨거든요? 관련 자료들을. 그래서, 나스를 들어가 보시면 알 텐데. 내가 어디다 놔뒀지? 보자. 필리, RND2 present 1의 웹비나 TLMP. 오케이. 이런 식으로 올려놔 있어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파일 하나하고, 내 논문 세 개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해보시면 될 거예요. 나스에 올려져 있습니다. 미팅 안에, 내 폴더 안에 있어요. 자, 이제 강의를 먼저 시작할게요. 읍스. 반대가 됐다. 이렇게? 에이씨, 계속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은 다른 쪽 화면으로 넣을게요. 지금 화면이 보이죠? 네. 근데 다른, 지금 일렉트로케미컬 포르시메트리라고 뜬 것 보여요? 네, 보입니다. 근데 다른 화면 쪽으로는 어떻게 가나? 헷갈려. 몰라.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다. 자, 이거는 제가 한 15년 전에 만든 발표 자료예요. 제목은 일렉트로케미컬 포르시메트리고, 자, 이게 ECP라고 보통 내가 명명을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크로 스트럭처, 즉 포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과 임피던스를 연관시키는 모델 식이에요. 이 모델 식으로부터 임피던스에서 포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얻어낼 수도 있고, 포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에서 임피던스를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포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해서 얻어진 포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은 실제 질소 흡착에 의해서 얻어지는 포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용하는 일종의 프로브 역할을 하는 이온이 너무 크면 아주 작은 포어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으로 해서 일렉트로케미컬 포르시메트리를 쓰면 작은 사이즈의 포어가 그 경우에는 측정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포어가 꽤 큰 거, 미조 포어 이상을 쓰게 되면 일반적인 아이온들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질소 흡착 실험에서 얻어진 포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과 비슷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포어 스트럭처 는 뭐 일반적으로 네이처에 다 깔려 있죠. 그리고 라이프와 유니버스의 베이직 스트럭처다. 왜 그게 베이직 스트럭처냐면 같은 공간 안에 최대한의 서피스 에어리어를 만드는 구조기 때문에 이게 자연계에서 억셉트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 태양광도 많이 받고 뭐 옥시전도 많이 가져오고 해서 쓰는 방법이 바로 포어 스트럭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런 면에서 역시 우리는 그대로 자연을 차용한 건지, 뭐 쓰다 보니까 알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배터리나 슈퍼커패시터에서 최대한 그 서피스 에어리를 넓은 걸 사용하려고 해요. 특히 슈퍼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물론 배터리는 무조건 넓은 거를 쓰면 좋냐, 그거는 좀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초기에 SEI 레이어 그 부반응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반응 때문에 나쁜 점들이 있어서, 오히려 너무 포어 스트럭처 또는 나노파티클 쓰면 안 좋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없다면 계면을 통해서 반응을 일으킨다는 면에서는 무조건 포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좀 있어서 서피스 에어리어가 큰 게 좋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포러스 머티리얼을 측정하는 방법, 전기학적인 면에서는 엑스시추 메소드들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죠. 인시추로 쓰는 방법은 이제 이 방법이 뭐 아주 유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일단 엑스시추 메소드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가스 페이즈 포러스 메트리가 있어요. 가스 페이즈 포러스 메트리 바로 질소 흡착 또는 조금 더 좋은 기계에서는 헬륨 흡착 같이도 쓰죠. 그래서 피지 솔루션을 이용한 포사이즈 디스트리뷰션 구하는 방법이 있죠. 질소 흡착 방법. 그게 바로 가스 페이즈 포러시메트리. 리퀴드 페이즈 포러시메트리는 뭐가 있냐면 머큐리. 머큐리를 억지로 고압을 걸면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머큐리 안에다가 포러스 샘플을 담아놓고 압력을 약간 걸면 조금 들어갈 거예요. 또 압력을 더 걸면 더 많이 들어가고 압력을 극단적으로 많이 걸면 모든 포어에 들어갈 거예요. 바로 포어가 작을수록 압력이 더 세져야 되는 거죠. 이거는 가스흡착이랑 또 달라요. 가스흡착은 오히려 압력이 낮을 때 그 마이크로포어들이 당기는 힘이 세서 먼저 붙어요. 하지만 반대로 리퀴드 페이즈 포러시메트리는 고압에서만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고만 알아두세요. 보통 쓰는 게 나이트로젠 흡착 또는 머큐리 피크노미터라는 걸 써요. 피크노미터 확 집어넣는 거. 또는 아주 브로드하게는 마이크로스코프를 쓰거나 XRD를 써서 결정을 크기를 관찰함으로써 그 사이의 갭이 얼마나 있다는 것도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들은 아니고 주로 가스 페이즈 또는 리퀴드 페이즈 포러시메트리를 써요. 이런 것들의 좋은 점은 포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밖에 서피스 에어리어, 에버리지 포 사이즈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100나노미터 이상의 큰 포는 얘네들이 포라고 인식을 못해요. 왜냐면 질소 몰큘이 너무나 작아서 사실 100나노미터 정도면 중국 대륙 가는데 자기가 이게 포라고 생각할지 멋지를 가다가 안 생기니까 뭐 그런 면이 있고 사실 뭐 100나노미터 이상을 측정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머큐리 포르시메트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머큐리 피크노메터 같은 경우는 소프트 머티리얼에는 쓸 수가 없어요. 압력을 어느 정도 그냥 막 100기압씩 걸거든요. 작은 포까지 집어넣으라. 그러다 보면 짜그러들어서 포 스트럭처가 변해요. 뭐 이런 등등이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은 다 엑스시추라서 전기학적으로 의미 있는, 즉 여기 보면은 measured structures is not identical to those accessible to electrolyte ions. 즉 그 프로브가 아이온인 그런 놈들은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학적인 의미가 있는 포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나 또는 서피스 에어리어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를 들어 이런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3000m 제곱포 그램짜리 액티베이티드 카본을 써서 그 슈퍼 커패시터를 만들잖아요. 그런 놈들이 당연히 그 커패시턴스가 높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떨 때는 1000m 제곱 퍼 그램짜리보다도 안 좋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대부분의 서피스 에어리어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절하게 포 사이즈가 큰 1000m 제곱 퍼 그램짜리 미조포러스한 놈들을 쓰는 게 더 커패시턴스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이 말은 질소 흡착으로 얻어진 포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모두 전기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자, 인시추 일렉트로케미컬 메소드들을 한번 봅시다. 이 경우에는 purely capacitive system 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electron transport reaction이 있는 그 faraday reaction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전극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뭐 가지고 뭐를 찍냐면은 클래식 카본으로 포러사이즈하는 빤빤한 우리 그 전극, 그러니까 즉 지오메트릭 에어리어가 진짜 에어리어인 놈의 커패시턴스를 찍어요. 그냥 일반적인 서포팅 일렉트롤라이트에서. 그러면 센티미터 제곱당 일반적으로 several tens of microgram per farad이 나와요. micro farad per centimeter 제곱 정도가 나와요. 한 예를 들어 10 micro farad per centimeter 제곱 정도. 그런 다음에 다른 포러스 카본을 찍어요. 그래서 커패시턴스를 측정해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 100 micro farad per 센티미터 제곱이 나왔다고 봅시다. 여기 센티미터 제곱은 그냥 지오메트릭 에어리어로 나눠진 값이. 그러면 그 말은 그 포러스 물질은 10cm 제곱 정도가 나간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단위 면적당 진짜로 잘 알려진 거는 플랫한 서피스는 10 마이크로 페럿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잘 알려진 페리사이아나이드를 플랫한 서피스에서 먼저 반응을 일으켜서 피커런트가 얼마나 나온지를 본 다음에 포러스한 카본을 똑같이 페리사이아나이드 돌려서 피커런트 얻어서 그 픽의 비율을 보면 대충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처음에 플랫한 거에서 찍었기 때문에 그때 면적을 알아서 면적을 곱해주면 대충 면적이 얼마 나요. 그게 일렉트로케미컬이 미니풀한 서피스 에어리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전기학적인 인시추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서피스 에어리어밖에 측정을 못한다고 보면 돼요. 포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등등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방법을 쓰면 포사이즈 디스트리뷰션까지 돼요. 뭘 알 수 있냐면, 일단 그것부터 합시다. 뭘 알 수 있냐? 포사이즈 디스트리뷰션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조금 더 정형화 시키자면, 만약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나 또는 로렌지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면 에버리지 포사이즈와 그 다음에 그 위드스, 디스트리뷰션 위드스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좀 더 복잡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복잡하게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복잡해져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정의를 하기가 힘들고, 일단 포사이즈 디스트리뷰션에 관련된 두 가지 파라미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패스웨이 랭스를 알 수 있어요. 일종의 포사이즈의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포의 길이. 포의 길인데 에버리지 사이즈예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사실 포사이즈 디스트리뷰션보다도 실제적인 포의 길이가 컨덕티버티를 엄청나게 좌우하기 때문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 가지 인포메이션을 알 수 있어요. 단, 우리가 처음으로 ECP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세 가지 파라미터가 나오는데 바로 이 파라미터가 아니에요. 이따 설명할 조금 더 추상적인 파라미터인 Penetrability, Distribution Width, 그 다음 Pathway Length,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토탈 어드미턴스, 페니트러빌러티, 그 다음 디스트리뷰션, 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로부터 몇 가지 피지코 케미컬한 파라미터들을 알면 요걸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2차 결과예요. 세컨 리절트가 돼요. 세컨 파라미터 we can obtain the major result. 프라이머리 파라미터는 조금 더 추상적인 게 나오는데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이걸 얻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거는 예전에 강의할 때도 약간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대충 일단 넘어갈게요. 자, 요거예요. 자, 프리퀀시 디스퍼전이란 말을 내가 쓸 건데, 프리퀀시 디스퍼전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모든 그 엘레먼트리 서킷에 있는 엘레먼트들 있죠. R, C 또는 인덕터. 그래서 RCL 보통 말하죠. 그놈은 프리퀀시 디펜던시가 있죠. 예를 들어 R은 프리퀀시에 인디펜던트예요. R은 R이에요. 프리퀀시가 막 바뀌어도 무조건 R이에요. 그래서 임피던스 도메인 안에서는 X축 위에서 딱 떨어져서 움직이질 않아요. 맞죠? 그런데 C하고 L은 위로 아래로 막 움직여요. 프리퀀시에 따라서. 그 프리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프리퀀시 디스펄전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R, C는 굉장히 아이디얼한 엘리먼트라서 아이디얼한 그런 프리퀀시 디스펄전을 가져요. 근데 사실은 내가 프리퀀시 디스펄전을 내 논문에서 정의할 때 내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그런 R, C는 아이디얼한 프리퀀시 디펜던시를 갖는데 난아이디얼한 프리퀀시 디펜던시, 즉 R과 L과 C로부터 벗어난 거동을 보일 때를 프리퀀시 디스펄전이라고 내가 아마 정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포러스 머티리얼 또는 포 같은 그런 지오메트릭 원인들이 관련돼서 그런 추가적인 디스펄전이 일어난다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너 포 디스펄전과 또 하나는 by PSD dispersion이라고 말을 썼어요. 여기서 frequency dispersion, 즉 이거는 a kind of non-idealit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과 L과 C가 아닌 다른 모든 것이에요. frequency dispersion은 두 가지 레벨로 사실은 나눠요. first level과 second level. first level에 해당하는 것이 inner pore dispersion이고 second level에 해당하는 것이 by PSD dispersion인데, 이 의미를 다시 백해서 다시 돌아가 봅시다. The first level frequency dispersion은 일종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디얼한 RLC 서킷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가 가해주는 어떤 스티뮬러스 또는 시그널의 어떤 캐릭터리스틱 랭스보다도 훨씬 작다고 생각을 하고서 보통 우리가 만들어요. 그래서 dimension of system이, 즉 예를 들어
컴패시터, 우리 조그마한 컴패시터들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 서킷에 끼는 거, 우리 커다란 거 말고. 그거 하나 보면 되게 조그만하잖아요. 그거의 어떤 특정 디멘전이 캐릭터리스틱 랭스, 즉 우리 시그널의 캐릭터리스틱 랭스보다 커지면서 생기는 것이 프리퀀시 디스퍼전 넘버 원 레벨이에요. 예를 들어 디퓨전을 봅시다. 디퓨전. 디퓨전을 보면 디퓨전 어떤 랭스가 있죠. 드바이 랭스로 정의되는 디퓨전 되는 어떤 디멘전이 있어요. 이 디멘전이 컨센트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되면 높게 넣게 되면 짧아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시그널 캐릭터리스틱 랭스라고 불리는 이 어떤 프리퀀시 시그널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시그널의 크기가 존재를 하죠. 예를 들어 프리퀀시를 작게 가져가면 우리 시그널은 길어져요. 장파장이 되죠. 그것보다 이 여기 디바이 랭스, 즉 디퓨전 레이어의 랭스가 커버리면 그냥 커패시터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놈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워벅 임피던스예요. 원래는 커패시터 하나 가지고는 쭉 위로 쏟잖아요. 쭉 위로. 그죠? 근데 명희 씨 그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유추천 씨. 왜냐면 두 사람 얼굴밖에 안 보이는데 나는 오로지 두 사람 얼굴만 보고 지금 하고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프리퀀시에 의한 파장이 점점 너무 길어져서 어떤 랭스보다 더 길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짧아져서 길어지게 되면 다시요. 프리퀀시가 짧아지게 되면 랭스가 길어지잖아요. 우리의 시그널의 랭스가 이렇게 처음에 이게 클 때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짧다가 이게 작아지게 되면 점점 이렇게 길어진다고요. 시그널이 이렇게 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의된 드바이 랭스보다도 길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워벅 임피던스 45도 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하이 프리퀀시 쪽에서. 이게 바로 퍼스트 레벨의 프리퀀시 디스플레이전이에요. 즉 컴패시턴스에서 벗어난 거. 또는 더블 레이어 차징 오퍼러스 일렉트로 다 비슷해요. 그건 뒤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자, 이게 퍼스트 레벨이에요. 퍼스트 레벨은 다시 뭐냐면 우리가 쓰는 시그널의 어떤 디멘전보다 실제 물리적 디멘전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큰 시그널을 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 내노미터 사이즈의 물질을 보는데 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를 보지 못하나요? 그거는 가시광선 영역이 원 내노미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못 보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를 쓸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것처럼 여기도 내가 그 빛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AC 시그널인데 AC 시그널의 크기가 너무 커버리면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원래 일어나야 될 커패시턴스 비헤비어가 안 나타나고 이상한 비헤비어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헤테로전 IoT예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커패시터를 보면 커패시터는 어떻게 만듭니까? 플레이트 두 개예요. 플레이트 두 개가 딱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죠. 근데 플레이트 크기가 플레이트가 사실은 알루미늄 플레이트와 알루미늄 플레이트가 다 일정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포인트를 찍어도 커패시턴스는 다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요. 왜냐면 마이크로스코피 러프니스도 있고 뭐 포사이즈까지는 균형을 안 가지만 그 다음에 결정면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프리퀀시 디스퍼전이 있어요. 난 아이디얼리티가 존재해요. 우리는 그게 포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포사이즈가 다 일정하지 않잖아요. 다르죠. 곳곳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너포 디스퍼전. 자, 봅시다. 이게 아주 좋은 예인데 지금 프리퀀시가 굉장히 커서 우리의 람다 값이 굉장히 작아요. 이거 아닌데. 예, 람다 값이 굉장히 작아요. 아닌데. 아, 요거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죠. 자, 그래서 보면 요거는 좀 달라요. 아까 디퓨전이랑 조금. 아니면 내가 디퓨전을 잘못 설명할 수도 있었어요. 프리퀀시가 크게 되면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내가 왔다 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이온이 이만큼 들어갔다가 바로 역 포텐셜을 걸어서 바로 나오게 돼요. 맞죠? 이만큼 나왔을 때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프리퀀시가 빠르기 때문에 바로 역으로 바꿔져 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놈이 어떤 이온 하나만 생각합시다. 이게 주찬 이온이라고 해보자고. 주찬 이온이 이만큼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만큼 들어갔다가 나왔다 해서 어느 임계점 이상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밖에 못 봐요. 그래서 프리퀀시 디스퍼전이 생깁니다. 하이 프리퀀시에서. 자, 정말 앞에랑 좀 거꾸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아요.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파수, 우리 그 휴대폰 주파수도 예전에 PCS랑 막 싸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 프리퀀시가 높은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애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했지만, 프리퀀시 높은 놈은 오래 많이 못 가요, 실제로 거리를. 우리 그 휴대폰에서도. 그래서 기지국을 됐다 많이 세워야 돼요. 그래서 프리퀀시가 굉장히 낮은 놈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기지국이 적어도 멀리 가는, 갑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프리퀀시가 짧은 놈은 조금밖에 못 가니까 일부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보내지 못해서 이상한 난 아이디얼리티를 만든다. 두 번째, bypassed dispersion인데, 이거는 뭐냐면 같은 프리퀀시라고 주장. 아까는 프리퀀시 다른 걸 얘기했어요. 이번에 같은 프리퀀시라고 봅시다. 똑같아요. 하지만 뒤에서 어떤 식으로 보여줄 수 있죠. 넓은 놈을 더 잘 들어가요. 같은 프리퀀시에서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넓은 놈. 우리가 보면 같은 프리퀀시에서도 건물들이 많아서 골목으로 빠져나가게 할 때에는 많이 못 지나가요. 건물들이 막아버리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는 그 교차해서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골목이 좁으면 같은 프리퀀시도 많이 침투를 못하고, 골목이 넓으면 많이 침투합니다. 이게 바로 즉 포 사이즈가 큰 놈은 우리가 다 측정해낼 수 있어요. 아이디어는 비헤이버를 보여요. 즉 극단적인 경우는 뭐예요? 플랫한 서피스. 아이디어는 비헤이버 보여요. 근데 포가 조금 더 점점 작아질수록 난 아이디얼 비헤이버를 보여요. 요 두 가지를 이용하는데, 이제 포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위해서. 단 여기서 내가 그냥 넘어갔지만, 페러데이 리액션은 아직 개발을 안 했고, 난 페러데이 리액션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거 봅시다. 자,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나이키 스플랫이에요. 리얼 마이너스 이미지널입니다. 자, 플래너한 일렉트로드는 어떻게 되는가? 프리퀀시가 높은 데서, 아주 높은 데는 솔루션 리지턴스를 보이다가 점점 작아져도 여전히 아이디어한 비해를 보이면서 쭉 올라가죠. 맞죠? 거꾸로 말하자면 작은 데서, 이게 되게 골 때린다. 주찬군 화면으로 보면은 명시 뒤통수가 보이거든요? 근데 바로 아래 화면에는 명시 얼굴이 보여요. 그러면 저쪽 뒤에 있는 사람은 주천군인가? 아, 일단 저긴 한샘이구나. 그런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런데 이게 포러스 물질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이 점으로 되는 것처럼 돼요. 45도로 가다가, 하이 프리퀀시는 45도로 가다가, 이렇게 돼요. 이게 그냥 이제 현상이라고 봅시다. 뭐 이해하지 말고 현상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돼요, 일단. 근데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플래너는 지금 어떤 프리퀀시든 포가 굉장히 넓거나 또는 포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프리퀀시에도 서피스를 다 도달해서 다 찾아내요. 그래서 커피스턴스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똥듯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 실제 데이터가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일단은 요 하이 프리퀀시 부분을 봅시다. 바로 하이 프리퀀시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포를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45도 라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 들어가도 45도가 한계예요. 아무리 못 들어가도. 그 다음에 45도에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전 모델, 제가 만든 이 모델 TLMPS 이전에 드랩이라는 사람이, 아주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드랩이라는 사람이 좋은 대학에 계셨던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모델을 만들었어요. 포러스 머티리얼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뒷부분은 못 맞췄지만 앞부분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버그가 아니에요, 사실은 원인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든. 그래서 이 앞부분은 바로 이런 프리퀀시 디스퍼전 때문이다. 단, 이 모델의 가정은 뭐냐면 모든 포 사이즈는 일정하다였어요. 모든 포 사이즈는 일정하다. 그러니까 어떤 프리퀀시에서는 어떤 포가 안 들어가고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포 사이즈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프리퀀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45도로 가요. 그랬다가 어느 이상을 가게 되면 아이디어하게 가버려요. 왜냐면 다 도달하니까. 그리고 단일 크기의 포 사이즈만 분포되어 있고. 이 말을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작은, 이런 나쁜 포 사이즈의 영향 때문에 솔루션 리지스턴스가 이만큼 시프트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하게 올라간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도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이해가 조금 더 될 수가 있어요.
그 어쨌든 저항으로 작용한 거예요. 나중에 아이디어라게 되는 가운데라도 결국 앞에 이런 프리퀀시 디스퍼전 때문에 저항으로 작용을 해서 올라가요. 사실은 이것도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 요 아래로 딱 떨궜을 때의 저항의 3분의 1 지점이에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들도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를 못 맞췄다고요, 예전 데이터들은. 그래서 이제 거기다 추가를 한 게, 그럼 이건 바로 같은 프리퀀시 안에서도 또 다른 디스퍼전이 존재하는 세컨 레벨 디스퍼전이 있다. 즉, 이렇게 포사이즈에서.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모델링을 했더니 이걸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됐고, 이걸 이용하게 되면 결국 포사이즈를, 그러니까 이 모델을 이용했으면 딱 뭐가 나오냐면 에버리지 포사이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랭스가 나오겠죠. 요거는 이제 에버리지 사이즈하고 디스트리뷰션하고 랭스가 나오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90도에서 약간 꺾어지는 정도는 많이 나와요. 그 경우에는 딜레비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거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봅시다. CP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CP. 자, 이건 커패스턴스 C로 그냥 피팅하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또 약간 기울어지면, 사실 약간 기울어질 때 있어요. 포러스 안 하는 경우도 약간 기울어집니다. CP로 맞추면 돼요. 이 경우에는 CP 두 개로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은 들죠. 45도 또 뒷부분 CP. 근데 사실 이렇게 두 개로 맞추긴 거의 불가능해요. 내가 해봤는데 거의 안 돼요. 왜냐하면 봐봐요. 이런 라인하고 이런 라인을 합쳐버리게 되면 이 중간에서는 오버래핑 되는 부분 때문에 위로 튀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려면 이걸 좀 더 내려주고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또 앞부분이 안 맞아서 되게 이상하게 플라팅이 돼요. 내가 CP 두 개를 가지고 해봤으니까. 어쨌든 내가 그 이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다 좋아요. 딜레비도 모르겠고, TLMPH도 모르겠고, 근데 커패스턴스는 구해야 되겠고, 그럴 때는 할 수 없어요. 앞부분 다 생략하시고, 요 제일 뒤에 로우 프리퀀시 부분만 CP로 피팅하세요. 뒷부분만. 피팅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 이따가도 보여줄 건데, R하고 CP 하나로 직렬 연결된, 거를 만드셔서 그걸 피팅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R은 의미 없는 R이 나와요. 왜냐면, 직선을 쭉 연결하다 보면 아래 이만큼 튀는 부분을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R 값을 하나 넣으시고 CP로 피팅을 하시면 그때 CP에서 T 값, 앞에 그 프리퀀시 관련되지 않은 T 값이 나오는데 그거를 정확히 커패스턴스는 아니지만 대강 커패스턴스라고 생각해서 쓰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또는 아니 또는 없음. 어쨌든 그렇게 쓰시면 돼요. 정 모르겠을 때는, 그러니까 0대가 지금 수준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자, 뭐 이런 얘기했는데 CP1, CP2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CP1은 0.5, 즉 45도 라인. 이건 0.5, 1.0. 근데 사실 실제로 이렇게 피팅하면 거의 피팅이 잘 안 돼서 뒷부분만 쓰셔야 됩니다. 그럼 커패스턴스는 최소한 구할 수 있다. 자 이제 1960년대에 딜레비가 요 식을 만들었어요. 바로 유명한 트랜스미션 라인 모델. 사실은 트랜스미션 라인 모델은 꼭 이런 포사이즈 디스트리뷰션 위에도 많이 쓰였어요. 전기과학자들이 쓴 게 아니라 전기공학자들이 자기네들 맨날 서킷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모사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걔네들이 많이 쓰던 방법이에요. 트랜스미션 라인 모델. 트랜스미션, 뭔가를 트랜스미션하는 라인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일단 바로 딜레비의 식은 이거예요. Uniform Cylindrical Pores. 그래서 포가 모두 크기가 같고 길이도 같다. 그래서 only inner pore dispersion만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포 하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즉 포가 지금 요거예요. 요게 solid part입니다. 이 gray part가 포 wall이고 포 bottom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온이 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항들이 쫙 있어요. 뭐 하나로 나타내든 두 개로 나타내든 세 개로 나타내든. 그런데 왜 이렇게 복수기로 나타내냐면 이만큼 가다가 더블 레이어를 벽에서 형성할 거라고요. 뭐 이쪽이든 이쪽이든 어쨌든 그건 하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더 가다가 저항 느꼈다가 또 더블 레이어, 저항 느꼈다가 더블 레이어 해서 쭉 저항이 가고 이쪽은 커패시턴스, 여기 ZI라고 썼지만 여기는 물론 차지 트랜스포게이션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커패시턴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 목 아파.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커패시턴스 또는 CP를 넣으면 돼요. 근데 커패시턴스를 넣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무한계가 있어요. 무한계.
무한계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즉, 그 non-ideal 또는 frequency dispersion element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R과 C와 L을 무한계를 여러 가지 서킷으로 연결시켜서 나타낼 수 있는 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게 일종의 CP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굳이 여기 안에 CP 쓴다는 건 너무 좀 과한 일이고 이렇게 그냥 커패스턴스만 나중에 쓰면 돼요. 요 모델이에요. 요걸 가지고 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식 본 이 드레비의 논문이 굉장히 두꺼운데 보면 아주 재미있는 수식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아주 간단한 폼으로 컨버지가 됩니다. 바로 이 식이에요. 이건 임피던스죠. 임피던스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알파는 이제 내가 쓰는 식이에요. 그 사람은 좀 다른 말을 썼지만. 자, 여기 보면은 하이퍼볼릭 코탄젠트. 하이퍼볼릭 코탄젠트는 뭐냐면 분모에 2, 넘버 2가 들어가 있고 분자에는 익스포넨셜 마이너 플러스 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아니다. 익스포넨셜 플러스 x. 플러스인가? 플러스인가 보다.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어쨌든 하이퍼볼릭 코탄젠트는 아, 그게 하이퍼볼릭 코사인이구나. Sorry. 하여튼 하이퍼볼릭 코탄젠트는 여러분들 기억나죠? 어떤 폼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여러분들 우리 홈페이지 아래에 플래그 카운트를 내가 달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으로 달았는데 어느 나라에서 우리를 접속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뜻밖의 브라질에서 3명이 접속을 했고 인디아, 벨지엄, 그리고 벨지엄 맞나? 그 다음 그레이트 브리튼이 한 명씩 접속을 했네요. 오케이, anyway. 이거 저거 다는데 3시간 걸렸어요. 내가 하이퍼 텍스트를 잘 몰라서. 하이퍼볼릭 코탄젠트. 아, 요거죠, 요거, 요거. 요놈입니다. 여기 하이퍼블릭 코탄젠트. 사실은 하이퍼블릭 사인 이거고 하이퍼블릭 코사인 이거죠. 나누기 2가 되는 놈인데 사실은. 그거에서 아니다 아니다. 하이퍼블릭 코사인 하이퍼블릭 사인. 그래서 하이퍼블릭 코탄젠트. 어쨌든 익스포넨셜 텀들이 있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다이어리도 아주 간단한 펑션으로 나와요. 하이퍼블릭 코탄젠트가 나오고 그 안에 지금 파라미터는 오로지 하나예요. 이건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나온 건데 알파 서브 J라는 놈이에요. 근데 알파 서브 J는 뭐냐면요. 알파 J와 이 J라는 거는 아시죠? I 말하는 거야. I, imaginary number. 사실은 이제 그 우리 J 오메가 뭐 이런 거 할 때 그 페이즈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J를 쓰는 건데 요거는 요렇게 일단 표현이 되고요. 일단은 그런 줄 아시면 되고요. 여기서 알파라는 물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값이 나와요. 그거를 제가 정의하기를 페니트러빌러티라고 했어요. 페니트러빌러티는 뭐냐면 내가 1cm짜리 길이가 있는데 어떤 시그널에서 0.1cm만큼 갔으면 그거는 10% 페니트러빌러티를 갖는 거예요. 즉 얼마나 전체 길이에서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물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니트러빌러티예요. 즉 보면 우리가 맨날 요거를 자 이제 요식을 보세요. 요게 바로 드레비식인데 프리퀀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죠. 하지만 알파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내려갑니다. 즉 알파 내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페네트러비트는 점점 증가해요. 처음에 0이에요. 0일 땐 0이겠죠. 아예 안 들어갔으니까 오리진을 지나겠죠. 그러다가 점점 증가해서 하다가 100%로 가게 되면 페니트러빌리티가 이제 아이디어란 비헤이버를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100, 200%, 300%, 400%로 가게 되면 아이디어란 비헤이버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라는 건 페니트러빌리티인데 알파는 또한 프리퀀시의 함수이기도 해요. 왜냐면 알파 값이 달라진다는 건 결국 람다 값이 달라진다는 건데 람다는 결국 프리퀀시의 함수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요 길이, 요 들어가는 정도가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들레비가 한 그 식이에요. 그 다음 유명한 게 이제 1960년도에 들레비가 있었다면 1970년대에 카이저가 있었어요. 카이저는 독일 논문을 써서 제가 제대로 이해는 못하는데 카이저는 뭐 어떤 장난을 쳤냐면
아까 요거 있죠? 요거를 모양을 막 바꿨어요. 모양을 막 바꿔서 시뮬레이션 했더니 모양들이 막 변해. 자, 1번이 앞에서 본 딜레비케이션이에요. 2번은 중간이 좀 커지는, 3번은 극단적으로 커지는, 4번은 이렇게 커지는,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가끔 보는 그 앞에 세미서클이 있는 것까지도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는 나타나요. 5번은 이렇게 위에가 넓을 거 아니라 조금은 다시 더 위쪽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래쪽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쪽으로 가고 위쪽이 넓으면 이쪽으로 가요.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유도하는 식도 약간 달랐어요. 아, 여기서는 점화식을 썼고 위에는 점화식이 아니라 디퍼렌셜 이퀘이션을 풀었고, 근데 결국은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말한 것도 어쨌든 3분의 1 수준이다. 90도가 되는 거는 뭐였더라? 아니요, 없던 얘기를 합시다. 이거 나 헷갈린다. 없던 얘기를 합시다. 아마 여기 있는 임피던스 3분의 1 값인가? 아, 이거 헷갈린다. 없던 걸로 합시다. 어쨌든 이런 것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꼭, 왜냐면 우리가 4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얻는다는 걸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4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또는 주차니 얼굴을 정확히 그리고 싶습니까? 주차니 얼굴을 정확히 그리려다 보면 아무 특징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차라리 정확하게 코하고 눈하고 입을 정확하게 특징만 잡아서 그려주고 그것만 얘기해주는 게 우리가 뭔가를 사용하고 사람들한테 뭔가를 제시하기는 제일 좋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양 하나는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강 어느 정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인포메이션만 주면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뭐 매트릭스 메소드를 통해서 뭐 이걸 이런 포인트가 변한다는 것도 보여줬는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일루시라는 사람인데 이 논문은. 자, 이제 우리 TLMPSD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딜레비 이후로 카이저, 일루트 이 모든 사람들은 다 First Level Frequency Dispersion, 즉 포 안에서의 Dispersion만을 생각했어요. Frequency Dispersion만을. 그리고 모든 포의 모형은 같다고 가정을 했죠. 지금부터는 IPSD Dispersion, 즉 4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를 가정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일렉트로케미컬 시스템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일렉트로케미컬 패스웨이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일렉트로케미컬 패스웨이는 서로 똑같을 것이고 또 어떤 거는 서로 다를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렉트로케미컬 패스웨이의 성질은 시스템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난페러데이 리액션의 경우에는 레이디어스라든가 또는 커패시턴스 밸류라든가 등등에 의해서 그 일렉트로케미컬 패스웨이의 성질이 정해지죠. 자, 각 패스웨이의 어떤 리스폰스 타임, 즉 뭐에 대한 리스폰스 타임이냐면 우리가 AC 시그널을 가했을 때 그때 그거에 대한 리스폰스 타임이 바로 타임 컨스턴트 타우라고 정의를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일렉트릭 스티뮬러스가 들어왔을 때 전기학적 시스템의 여러가지 다양한 성질들 때문에 수많은 종류의 타우가 튀어나와요. 타임 컨스턴트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 타임 컨스턴트는 각각의 일렉트로케미컬 패스웨이의 성질에 디펜딩해서 나오는 값들이 되는 거죠. 이걸 굳이 어떤 디스트리뷰션으로 생각을 한다면 X축은 타임 컨스턴트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타임 컨스턴트들의 어떤 개수의 디스트리뷰션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이 중심값은 많은 양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 타우 1부터 타우 100까지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우 101부터 뭐 타우 150까지는 그 옆에 있는 어떤 타임 컨스턴트를 갖는 값들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값을 갖는 타우의 요 집단을 앙상블이라고 말합시다. 우리 스태티스티컬 서머다이나믹스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걸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A group where pathways have the same time constant but they may have different properties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 예를 들어 radius나 capacitance나 또는 뭐 resistance 값들이 모두 다르더라도 그거의 조합에 의해서 결국에는 똑같은 반응 속도를 보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같은 반응 속도냐 아니냐예요. 아무리 성질이 다르더라도 반응 속도가 같으면 우리는 똑같은 아웃풋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같은 타임 컨스턴트를 갖는 여러 가지 포어들의 집단을 앙상블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이랬을 때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포러스 일렉트로드로 가져옵시다. 자, 포러스 스트럭처에서 타임 컨스턴트 타우에 관련된 타우를 대변하는 것은 바로 페니트레이션 코이피션트 알파 제로예요. 알파 제로. 페니트레이션 코이피션 아니 페니트러빌리티 코이피션트. 우리가 앞에서는 페니트러빌리티 알파에 대해서만 정의를 했었죠. 근데 그 알파에서 어떤 대변하는 값을 알파 제로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알파는 아까 말한 대로 들레비에서부터 시작된 대로 어떤 시스템의 길이,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균적인 길이 분의 얼마나 시그널이 그 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길입니다. 이 람다 값은 우리가 프리퀀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각각 그 일렉트릭 패스웨이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람다 안에는 사실은 프리퀀시 텀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를 들어 프리퀀시가 빠르면 많이 못 들어갈 것이고 람다가 작을 것이고 프리퀀시가 크면 프리퀀시가 크면 람다가 작을 것이고 그래서 많이 못 들어갈 것이고 프리퀀시가 작으면 웨이블랭스가 커져서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이 프리퀀시 텀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 프리퀀시 텀을 다 빼내서 그게 어떤 함수가 될지 모르죠.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 나머지 그 일렉트로드의 프로퍼티들의 어떤 컴비네이션 된 성질 그걸 알파 제로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페니트러빌리티 코이피션트예요. 그래서 이 알파 제로에 대한 또는 오메가의 함수 F에 대한 실제적인 수학적 익스프레션은 전기학적 시스템에 따라서 달라요. 커패시티 분야, 페러데이 기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난 페러데이 시스템, 즉 커패시티브 시스템에 대해서만 집중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알파 제로, 즉 페니트러빌리티 코이피션트는 다시 정리하자면 일종의 타임 컨스턴트에 대한 거예요. 근데 똑같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알파 제로의 역수의 제곱에 타우가 비례합니다. 즉 타우가 오래 걸린다는 거, 길다는 거는 알파 제로 들어갈 수 있는 같은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가 짧다는 게 되겠죠. 그래야지 더 오래 갈 거니까. 그리고 타우가 작다는 것, 즉 순식간에 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알파 제로가 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알파 제로는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앙상블 오브 패스웨이, 즉 같은 성질의 파라미터를 갖는 앙상블 오브 패스웨이를 대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알파 제로 텀 안에는 바로 intrinsic interfacial properties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봅시다. 사실은 이제 알파 우리가 정의를 했고 이 알파에서 이 람다 파트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R값 즉 포 레이디어스와 또는 일렉트릭 컨덕티비티와 계면의 커패시턴스와 프리퀀시, 앵귤러 프리퀀시 텀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알파 제로는 요 오메가를 뺀 루트 오메가 분의 1을 뺀 요 앞부분과 LP와의 B가 알파 제로가 됩니다. 어쨌든 알파에 대한 성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실 요 아래 거는 알파 제로의 성질과도 일치를 하죠. 그리고 요게 바로 앞에서 말한 function of 오메가에 대한 텀이 되고요. 프리퀀시가 하이 프리퀀시가 되게 되면 좀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알파는 작습니다. 여기 아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프리퀀시가 작게 되면 웨이브랭스가 길어져서 깊숙이 들어가요. 또 넓은 포일수록 시그널이 잘 들어가고 길이가 길지 않은 길이가 짧은 포일수록 또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페니트러빌리티가 좋게 됩니다. 그래서 LP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일렉트로라이트 컨덕티비티도 당연히 컨덕티브한 놈일수록 잘 들어가고요. 커패시턴스는 너무 커패시턴스가 세면
이 이온이 내려가면서 옆으로 벽에 달라붙죠. 더블 레이어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로우, 그러니까 하이 커패시턴스를 갖는 포의 벽에는 로우 페니트러빌리티가 되는 거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앞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수많은 일렉트릭 패스웨이에 각각의 컨덕턴스 또는 어드미턴스의 합은 바로 전체의 어드미턴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Z는 여기서 임피던스인데 임피던스의 역수는 결국은 저항의 역수가 되니까 어드미턴스 또는 컨덕턴스가 되죠. 그래서 컨덕턴스는 일종의 그 각 일렉트릭 패스웨이의 컨덕턴스의 합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어떤 앙상블을 대변하는 그런 임피던스 값과 그때의 그거의 개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이거를 곱해서 적분, 적분이란 결국 서메이션이니까요. 이걸 한 게 바로 전체 임피던스가 된답니다. 이걸 조금 바꾸게 되면 이 뒷부분이 결국 포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텀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전체 에버리지 컨덕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퀴벌런트 서킷으로 나타내자 보면 여러 일렉트릭 패스웨이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지나가죠. 수많은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임의적으로 모아봤어요. 알파 제로 예를 들어 I라고 불리우는 페니트러빌러티 코에피션트로 대변되는 일렉트릭 패스웨이의 집합. 이게 I번째 앙상블이 되죠. 또 N번째 앙상블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 개수는 바로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각각의 임피던스는 바로 딜레비케이션이 돼요. 또는 좀 더 복잡하게는 뭐 카이저의 이퀘이션이라든가 무슨 이퀘이션도 쓸 수가 있겠죠. 요거를 두 개를 잘 컴바인 시켜서 적분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의 TLMPSD 모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토들 어드미턴스는 각각의 어드미턴스의 어떤 웨이트 팩터를 곱한 것의 합이 되고요. 요게 결국 디스트리뷰션 펑션으로 나타나기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요거예요. 페니트러빌리티는 에버리지 페니트러빌리티 코에피션트 곱하기 어떤 디스트리뷰션 위드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결국 이게 에버리지 포 레디어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놈이고 요거는 포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의 위드스와 관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라미터가 결국 세 개예요. 알파 뮤 제로 요 놈이죠. 자 보면 세크 마이너스 0.5에 일종의 타임 컨스턴트와 디멘전이 약간 바꿔주면 같게 되죠. 그 시그마값 디스트리뷰션 위드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토들 컨덕턴스 스루 포스가 됩니다. 요 세 개로부터 앞에 식들을 이용하면 요 세 개 값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려면 어떤 물리화학적 파라미터 값 예를 들어 커패시턴스 또는 컨덕티버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걸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이런 피팅 파라미터만을 가지고 전기학적인 의미 있는 결과들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뭔가를 말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그 TLMPSD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보시면 자 이제 이 검정 라인들을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위드스가 제로면 바로 45도에서 90도로 가는 딜레비 이퀘이션으로 정확히 돼요. 그리고 점점점 디스트리뷰션이 커질수록 45도 라인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전체 포의 성질을 정하는 놈은 사실은 그 시스템에서의 가장 작은 포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즉 포 볼륨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좋은 시츄에이션은 바로 포가 좀 작더라도 똑같은 크기의 포들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non-ideality 부분을 하이 프리퀀시에서 갖지만 결국엔 아이디얼하게 올라가요. 하지만 좀 더 큰 포, 즉 페니트러빌리티가 아주 좋은 좀 더 큰 포를 갖는 대신에 반면에 또 확 작은 포를 가져버리게 되면 오히려 더 45도 라인으로 눕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바로 우리의 TLMPSD가 가장 거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포 스트럭처를 조절할 수 있다면 단일 크기의 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포 사이즈 입장에서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피팅을 좀 해봤어요. 세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그 카본 물질이었는데, 하나는 카본 멤브레인이라는 걸로 포 레이디어스가 무려 0.5 마이크로미터 즉 500 나노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면 질소 흡착이라든가 뭐 이런 일반적인 방법 가지고는 포가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저포러스 물질 약 5나노미터 정도 되는 카본 에어로젤, 또 다른 거는 액티베이티드 카본 파이브러스 약 1나노미터 정도 마이크로포가 발달된 이 세 가지의 임피던스를 찍어봤어요. 바로 블랙 다시 데이터입니다. 실지 익스페리멘털 데이터예요. 그리고 이걸 드라이비케이션 즉 프리비어스 모델인 드라이비케이션을 가지고 맞추면 당연히 뒤쪽 인클라인드 된 부분은 맞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걸 이용하면 잘 맞죠. 자, 이 슬라이드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일단 여기서 물리적인 의미를 얻는다 안 얻는다를 떠나서 좋은 일렉트릭 엘리먼트로 우리의 TLM PSD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포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겠지. 자, 카본 에어로젤 미조포러스 안노. 자, 요 바 그래프는 질소 흡착 데이터예요. 그리고 이 라인은 우리 거예요. 뭐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그럭저럭. 뭐 뭘 원해요? 이거보다 더 원하진 않으셨겠죠? 그럭저럭 맞아요. 그런데 액티베이티드 카본 파이버 지금 마이크로포러스로 가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질소 흡착은 저 아래쪽에 엄청 많다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 데이터를 보면 거의 없는 것처럼 나타나요. 거의 없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이런 걸로 봐서 전기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쪽이 아니겠느냐 라는 거에 반증의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봅시다. 다른 걸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내가 이제 임의적으로 이건 뭐야 이렇게 셀을 만들었어요. 플래티넘 뒤판을 놔두고 어떤 액티베이티드 카본 5 시트를 이게 집어넣어서 두께를 달리해가면서 우리 모델을 적용해 봤어요. 그랬을 때 진짜로 한마디로 리즈너블한 게 나오는지. 복잡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보면 질소 흡착 데이터는 당연히 잠깐만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없던 일로 합시다. 기억이 안 나요. 요거 말고 다음 걸로 할게요. 자, 이런 판에다 놓고 골드 플레이트를 달고 골드 파우더를 뿌렸어요. 골드 파우더를 뿌리면 예를 들어 1.18kg 정도 뿌리면 요 정도 길이가 나올 거예요. 그죠? 거기에 포들이 발달되어 있겠죠? 2.30g 뿌리면은 2배 정도 나오겠죠. 포가 물론 토치어스티가 있겠지만 그래도 한 2배 정도 나올 거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 우리 걸 재봤어요. 우리 이거 사실 우리 데이터가 아니라 딴 놈 데이터예요. 캔디라는 내 눈에 캔디라는 사람의 데이터인데 그 사람을 갖다가 하고 우리 걸로 피팅을 해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1.18g짜리 한 놈하고 2.30g짜리 한 거를 우리 모델링을 해서 값을 계산했더니 가장 확실한 거는 포 랭스가 거의 비슷하게 두 배 차이가 났어요. 왜냐면 지금 이게 길이가 두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포 랭스가 두 배가 되는 게 0.15cm에서 0.28cm로 느는 게 이 길이가 정확히 일치하진 않아요. 왜냐면 토치어 수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넣는 양에 따라서 길이가 증가하는 것을 측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뮤값은 비슷했고 시그마 값은 좀 더 디스펄전 됐는데 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실제로 랭스의 어떤 디멘전을 맞췄다는 거죠. 두 번째는 14마이크로 12마이크로는 질소적으로 잴 수 없는 포 사이즈 크기예요. 어떤 거로 머큐리로는 잴 수 있어요. 하지만 머큐리는 어떻게 인시츄로 잴 수 있냐고. 물론 뭐 질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정도 범위를 우리가 잘 잴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점이었고요. 이거 액티베이티드 카본도 이거는 액티베이티드 카본 지금 0.37g과 0.79g인데 이놈은 두께가 달라진 게 아니라 면적만 달라졌어요. 두께는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보니까 여전히 LP 값은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면적만 넓게 한 거에 임피던스 데이터를 찍었는데 결국은 비슷한 데이터를 줬다는 거는 여전히 우리께 굉장히 피저블한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런 거 적용했더니 되게 잘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했던 거고, 그 당시에 내 박사 과정 말기 때 어떤 부탁이 들어왔었냐면 이건데, LG화학에서 그 당시에, LG화학 뭐 그때 입사했던 때도 아니었고 어쨌든 그 당시에 울트라 커패시터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한테 두 개 종류의 울트라 커패시터를 측정해서 우리한테 그 데이터를 분석해 달라고 주었어요. 하나는 M사, 이거 아닌데, 아니다. LG화학이 아니라 넷스케이프라는 데서. 지금도 넷스케이프 있어요. 예전에 대우 계열사였는데, 울트라 커패시터 만드는 가장 큰 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 M은 맥스웰사 미국 거고, N사는 자기네 건데, 자기네 거 데이터를, 임피던스를 줘서 찍어봐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찍어봤죠. 그리고 그 안에 뭐, 컨덕티버티나, 아니면은, 그, 단위 면적대 커피스턴스나, 이거는 우리가 좀 알기 어렵다고 치고, 일단은 그거는 없이 1차 파라미터만 뽑아냈어요. 즉, 에버리지 컨덕턴스, 에버리지 페니트러빌리티, 시그마 값을 해봤어요. 그때의 결론은 뭐였냐면, N, 네스사께 지금 성능이 아마 좋을 것 같다. 너희가 나한테 성능이 좋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걸 봐서는 지금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컨덕턴스 값이 일단 되게 크고, 그죠? 컨덕턴스 훨씬 크죠? 그리고 포사이즈, 이게 거의 포사이즈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하여튼 포사이즈도 좀 크고, 뭐 이런 거가 보인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너희 일렉트로드 씩니스 글을 굉장히 작게 만든 거 아니냐, 만약에 비슷한 물질이라고 치면 하고 우리가 의견을 줬어요. 우리는 지금 그 디바이스를 받아온 것도 아니고 데이터만 보고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일단 자기네께 자기네 울트라 커피스터가 성능이 좋은 게 맞다, 왜 맞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네 말을 듣고 다시 까봤더니 M은 400마이크로짜리 두께를 썼고 자기네는 90마이크로미터짜리 두께를 써서 그래서 성능이 좋은 게 맞더라 라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난 디스트럭티브 프로브로서 이 방법을 씀으로써 디바이스의 정보를 까보지도 않고 알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도 임프레시브 했고 그쪽 회사도 굉장히 임프레시브 했던 적이 있었죠. 자, 뭐 이거는 이거 만드는 한 일주일 걸렸을 거예요, 이 그림 그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 다음에 프리웨어 일렉트로케미컬 폴시메트리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죠. 이 TLMPSD를 딱 누르시면 막 이렇게 뜨면 이제 이거는 그냥 로고고, 어딨어, 아 뜨고 여기서 여기에 사용법도 좀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요 멋있게 생긴 마크를 누르면 이거는 뻥이고요. 이 아래 뭐가 떠야 되는데? Oops, sorry. 자, 다운로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시면 돼요. 누르면 내가 이거 좀 잘못 만들어가지고 그 이미지 파일이 열려버리는데 그 동시에 함께 열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 떠서 이거를 까시면 돼요. 그냥 일반 프로그램처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냥 셋업 누르면 쭉 깔려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쓰는 방법을 할 텐데,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로고가 딱 떠요. 버전 1.0 TLMPSD. 이거 디자인 다 제가 한 겁니다. 다. 이거 딱 보시면 시그마 플랫을 쓰신 분들은 어쩜 시그마 플랫이랑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냐라는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왜냐면 제가 시그마 플랫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그마 플랫을 그대로 옮겼어요. 그리고 요거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코딩한 사람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의종이라고 한때 되게 잘 나가던 저기를 만든 애였어요. 곰플레이어 같은 동영상 보는 프로그램 중에 뭐 사심인가 뭐 새섬인가 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걸 만든 친구가 이거를, 이거 혹시 아세요? 새섬인가 사심인가 했던 프로그램? 한샘이 알죠? 그치, 고 최의종이 제 후배예요. 화공과 후배. 그래서 걔한테 돈을 얼마 근로장학금을 주고서 만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일반적인 코딩은 해놓고 그거를 이렇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근데 안타까운 거는 참 그 당시 포항공대 교수들이 얼마나 바보 같았냐면, 그 친구가 휴학을 좀 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나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거를 그 지도 교수가 말도 안 된다, 무슨 소프트웨어냐, 화공을 잘 해야지 하는 말에 그 친구 학교를 아마 자퇴를 했을 거야. 근데 그 이후로는 소식이 안 들려요, 그 친구. 프로그래밍 하나는 진짜 잘했었거든요.
어쨌든 그 친구, 그래서 요거 TNMPS 제일 뒤에 이렇게 크레딧 올라가는 거 보면 최의종이라고 떠요. 어쨌든, 보시면, 이따가 뭐 볼 수 있는 사람은 보시겠지만, 섹션이 있고, 여기에 데이터시스를, 데이터를 임포트 하고요. 뭐 아마 뭐를 누르면, 이렇게 피팅까지 딱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값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필.postexture.acr에는 이제 우리 홈페이지를 옮겼죠. 여기서 보면, 여기 NFD는 델타 펑션이라는 건데 이게 딜레비케이션이고 이건 노멀 디스트리뷰션 로렌치안. 지금 내가 보니까 예전에 몰랐는데 좀 버그가 있어가지고 일단 로렌치안만 쓰세요. 프로그램에 버그가 좀 있더라고. 어쨌든 로렌치안을 쓰시게 되면 이렇게 YP값, 알파뮤 제로, 시그마값 또는 알파뮤 뭐 이런 값들을 올 수 있어요. 전기학적 데이터, 전기학적 값 이건 무조건 얻어지는 거고 이거는 요 아래값들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0대 잘 보세요. 토탈 포어 볼륨을 알아야 되고요. 서피스 에어리어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버메트릭 그 커패시턴스를 값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대충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카파 값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샘플 웨이트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이게 구해져요. 안 그러면 위에 것만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포사이즈 디스트리뷰션 알면 만약에 그 포사이즈가 정말 다 쓰일 수 있다면 어떤 임피던스가 나올 수 있을까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임피던스를 알면 포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사실은 여기 그 우리 여기 뭐냐 소프트웨어에서는 딱 정해져 있는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이라든가 이런 것만을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정형화되지 않은 것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푸리어 트랜스폼을 써는 좀 복잡한 방법을 써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는 나도 요새 뭐 할 생각이 전혀 없고 일단 정식 이거의 후계자가 나타나면 그때 그건 가르쳐줄 거고 누가 될지 아니면 영원히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 요 프리젠테이션은 끝이에요. 일단 그러면 이제 세컨 라운드로는 뭘 할 거냐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GB를 통해서 뭔가 약간 마사지를 좀 해줘야 돼요.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TNMPSD까지 가져가서 할 수 있느냐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정확히 9시 10분부터 시작을 합시다, 다시. 9시 10분부터 시작을 하기로 하고요. 9시 10분? 아니, 다시. 11시 10분부터 시작하고, 듣기 싫은 사람 안 들어도 돼요. 항상 말하지만. 자, 11시 10분에 다시 컴백.